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대인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르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신명 제38장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말라 욕취일승 하고자 할 욕자하고 취할 취자 나아갈 취자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물오육진하라 이약할랍자가라 이것은 미워할 오로 읽습니다 말물자 미워하지 말아라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색성향미촉법, 이것이 육진이거든요. 색성향미촉법. 색성향미촉법. 그럼 색성향미촉법은 어디서 나와지느냐? 안일비설시로 육근이 작용을 한 결과가 이 색성향미촉법으로 나타나. 그러면 이 색성향미촉법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안일비설치는 육근을 통해서 이 육지를 만들어낸다 그 말씀이야. 이 육지는 다른 사람의 육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육진이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 그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왜? 일승으로 나아가려면, 일승으로 나아가려면 은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대도를 말하거든. 무상대도. 무상대도. 깨달음을,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든. 이 육지를 미워하지 말아라.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든. 부처님은 마음짜리, 이 일승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자 이 탈승자거든요. 한일자 탈승자. 한일자 탈승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부처님께서 하나에 다 태운다. 어디다 태우느냐. 반야 용설에다. 모든 일체 중생을 다 태워서 어디로 가느냐. 저피하는 세계로 간다. 그만. 부처님께서 중생제도를 하시는데, 반야용선으로서 저 피안으로 중생들을 인도한다. 그게 일승이에요. 무상대도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 그래서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이 육진은 다른 육진이 아니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만든 것, 그것이 육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미워하지 말아라. 싫어하지 말아라. 성철 스님께서는 신신명 강설에서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 탈승자,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대도를 말한다. 무상대도를 성취하려거든 객관의 대상인 육진을 버리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진을 이대로가 전체로 진여 대용이기 때문이다. 육진 그대로가 진여 대용이다 그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육진지만은 이 아는 사람에게는 육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진여 대용의 육용이라는 것이다. 여섯 용자 쓸 용자 중생이 집착식을 어제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면 육진이 되고. 눈 밝은 사람,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바로 육용. 그 사람이 쓰면은 육용이 된다그 말이야. 여섯 육자, 쓸용자. 진여의 대용이라는 것이다. 육용이요, 진여 대용이다. 그 말이야. 앞에서 무상대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진을 버리고 어찌 무상대도를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신신명에서 물, 오, 육진.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육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육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눈, 코, 귀, 입, 몸, 의식,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육근을 구비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육근에서 작용이 일어나면 눈은 색즉 경계를 바라보게 되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맛을 보고 몸은 감촉을 느껴 의식은 온갖 생각을 일으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관인 육근 여섯 육자 뿌리근자 육육근이 만나는 객관 그것이 색성 앞에서 말은 색성 향미 촉법. 그것이 육지이그 말이야. 육군이 만나는 객관적인 대상 그것이 색성 향미 촉법이다 그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육군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 다섯 가지와 내부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그 의식 이것을 여섯 가지 주관이라고 말을 한다고 말해요. 그게 육군이에요. 다섯 가지 오근은 외부에서 색성, 향미, 촉, 다섯 가지 경계를 받아들이고 내부에서는 그 정보를 분석하는 의식, 의식을 통해서 온갖 삼남만상이라고 하는 현상계, 즉, 일체 세상 법을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판단하는 의식이 사실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축적해 놓은 경험, 즉, 업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 그래서 어떤 음식을 맛을 본다.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을 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것보다도 더 맛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 그래서 그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라고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 왜? 나라는 주관이 들어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온갖 분별로 채색이 되어진 허구적인 차별상인 변계, 소집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육근, 여섯 육자 뿌리근자, 육근이라고는 업의 그림자요. 육진이라고는 것은 육근의 그림자이다. 육근은 업의 그림자고, 육진은 육근의 그림자다. 내가 어딜 걸어가면 은 그림자가 따로 오잖아요, 나의 그림자가.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가서 주관인 눈이 객관인 색을 만나면, 아,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고는 그런 분별과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 말이에요. 또, 저 산에 핀 들국화가 흰색이다, 보라색이다, 빨간색이다 하고, 분별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또한 귀는 귀로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할 때, 그냥 듣기만 하면 귀는 이근, 귀 자, 뿌리근 자, 이근이요. 소리는 성품성 자, 참진 자, 성진인데, 거기에서 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 음악은 클래식이다. 이건 판소리다. 아, 저것은 흠타령이다 하는 그런 그 분별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별이 내 잠재의식에서 익힌 습관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그런 그 분별을 만들고, 그 분별을 하게 돼. 아, 저 소리가 참 듣기 좋다, 나쁘다. 그래서 거기서 나아가서. 색성향미 촉법에 따라서 아니비셀신의 육식이 생겨, 여섯 육자 알식자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을 합쳐서 18개라고 한다고 말해, 18개.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런 모든 세계가 이 18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또 빵빵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도, 자동차를 세우는 것도, 누가 들어서느냐? 운전사가 하거든요. 운전사가 들어서예요. 그래서, 이 운전사가 모든 걸 움직이니까, 운전사는 이 1승이 된다, 그 말이야. 운전사는. 그 1승이 돼 응? 운전사는 1승이고 자동차는 육근 육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아르마리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응? 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운전사와 자동차가 하나가 되어야 속도를 내고 달리는 자동차가 되는데, 그렇죠? 운전사가 속도를 내고 그러고 달리는 건데 이때는 자동차와 운전사가 둘이 아니야.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속도를 내고 달린다 그 말. 운전사와 자동차가 하나가 되어서 속력을 내게 돼.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설근, 혀, 혀설자 뿌리근자. 설균인데 듣는 상대방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듣느냐 이 귀, 귀를 통해서 들어 말은 혀를 통해서 하고 듣는 것은 귀를 통해서 듣는다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 육근의 체는 안입이 있어서 육근의 체는 내 몸을 떠나 있습니까? 내몸 가운데 있거든 그 체는 몸체 자체는 같다, 그 말. 육군이 작용하는 그 업이 어비 어디서 나왔는가. 그 모두가 우리들 생각에서 나온다, 그 말. 바로 한 생각을 일으킨 결과물이다. 아니, 비술서 육군을 통해서 육진을, 육진을, 거기서 육식이 생긴다, 그 말.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나온 한 생각을 일으킨 결과물이 육군을 통해서 육진으로, 그다음에 육식으로 예를 들면 바닷물이 큰 파도가 있고 작은 파도가 있지만, 바닷물과 둘이 아니요, 작은 파도나 큰 파도나 다 어디서 왔더니 바닷물에서 나왔다고 말이야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육군이라고는 파도. 육진이라고는 파도. 알고 보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았느냐? 그게 아니라 육군이라고는 파도나 육진이라고는 파도가 모두가 내이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봐. 이한 마음이 들어서 작용을 한다고 봐. 그러니 생멸하는 영기 공성을 깨닫고 보면 육근이나 육진이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 일승이 된다. 그 말. 일승이 돼. 육, 일승이 돼. 신신명에서 욕치일승이었든 일승에 나아가고자 하거든. 나아갈 짓자. 무로 육진이라.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욕취 일승일승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무상대도를 얻고자 한다면, 무상대도, 성철스께서 무상대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승으로 나아가자, 무상대도를 얻고자 한다면, 육진 경기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셨다, 고 말. 여기에서 이 승이라고 하는 거, 이 승, 이 탈승자인데, 탄다, 탄다는 의미도 되고, 태운다는 의미도 되고,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교법에 의해서 모든 중생들을 생사의 세계에서, 생사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옮겨 주는 것을 수레에 비유를 한 것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반야용선. 또, 성문승, 소리성 자, 들을 문 자, 탈승 자, 성문승, 연각승, 인연연 자, 깨달을 각 자, 탈승 자, 또, 보살승, 이세 가지 수례가 있어. 응? 아까 일승 1승 가운데는 일승을 세 가지로,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세 가지가 수례가 있지만은, 부처가 되는 길은 결국은, 일승이다 그 말이야. 부처가 되는 길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승의 세계. 일승의 세계. 무로육진. 무로육진.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육진 누가 만들었느냐? 안이비설진의 육근이 만들, 만들어낸 것이 육근육진이다 그 말이에요. 육진이라고는 색성양미축법 등 여섯 가지 경계, 곧 육경, 경계경자 여섯 가지 경계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 여섯 가지 경계에 끌리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좋고 나쁨이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것일 뿐 실제로는 내 마음의 업식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그런 것이다 그만. 사물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업식에 의해서 그것이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그런 것이다. 내 마음이 그린 그림이다 그 말. 마음을 탓하지 말고 세상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말이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그 육진인데 왜 그걸 미워냐 하그말이 그래서 육진을 멀리하거나 가까이하지도 말고.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에서 이대로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주관과 객관이 여전하기 때문에 나라는 주관이 객관을 바라봐 거기서 육식을 육진을 일으키고 거기서 아르마리라고는 육식을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분별을 없애서 육진 일체 객관과 더불어서 신이나 부처나 중생 일체가 본래 평등함을 철저하게 증득하라. 깨달음을 얻으라. 그말이오 왜? 본래 둘이 아니야. 본래 둘이 아니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야. 얼음이 없으면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얼음 또한 없자.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다. 불법의 진정한 입문, 들입자, 문문자. 불법의 진정으로 입문한다고 하는 것은 성스러움을 통째로 세수구 한가운데로 짊어지고 와서 성스럽게 승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 그것이 세속에서 불법을 성스럽게 성화시키는 작업이다 그말.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불법으로 생활하고 생활 가운데서 불법을 빛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법을 성스럽게 세속에서 성화시키는 작업이다 그말. 우리가 그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책임이 그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속세를 버리고 따로 얻을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육진을 미워하지는 마세 육진을 미워하거나 탓하지 않으면 경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멈추고 그대로 바라보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싫고 나쁘다는 생각을 말고 그대로 바라봐 그대로 듣고 그대로 생각을 하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그것이 깨달음이야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 바라봐 거기에 어떤 내 생각을 어떤 좋다 나쁘다는 그런 생각을 멈추고 그대로 바라본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느끼는 이모두는그 모든 것은, 이 아니비서신을 통해서 느끼는 색성양미 촉법, 그것은 어디서 나와지느냐? 나를 기준으로,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말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지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동쪽에 산다 저 사람은 서쪽에 산다 아이 사람은 내 앞집에 살고 이 사람은 내 집, 집, 집집에 산다 그거 똑같다 그러내 입맛에는 간이 맞는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싱겁다고 한다 이 사람은 싱겁다고 그러고저 사람은 짜다고 하니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틀렸느냐 내 입맛에 표준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 말씀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왜? 나를 기준으로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와 같이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나자 모양상자 아상이라고 한다면 아상 이것을 고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아집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면 나짝 잡을 집자. 아 상은 모든 고뇌와 번뇌와 갈등의 원인이 돼. 그러니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모든 고뇌나 번뇌나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만.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에 서게 돼 아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그말이야 내가 중심이 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한다 수행을 한다 공부를 한다 그게서 일차적인 작업은 무엇에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 공부가 시작이 되느냐 나라고는 아상과 아집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입맛에 간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 입에는 맞다, 내 입에는 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의 설령 싱겁다고 해도, "아, 내 입맛은 맞는데, 저 사람이 싱겁다?" 그 갈등이 생겨. 아, 나는 맞은데왜저 사람은 싱겁다고 그러고 왜 짜다고 그러냐. 그런 갈등이 안 생긴다 그 말이야. 아상이 생기더라도 아집을 부리지 않으면 갈등은 안 생긴다 그 말씀이야. 아상과 가, 아집. 그래서 이것이 아상인 줄만 알기만 해도 아, 내가 지금 아상에 걸려 있구나. 나라고는 상에, 나라고는 주간에 묶여 있구나. 그 생각만 해도, 그것만 깨닫기만 해도 갈등이 안 생겨. 근데 아상인 줄도 모르고,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그것이 착각을 하니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38장에 욕취 일승이어든 무로 육진하라. 자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무상대도를 얻고 자거든, 깨달음을 얻고 자거든, 무로육진하라. 응? 이 육진, 응?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인생의 성공 여부,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고는 감정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 본인도 몰라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큰 업적을 성취하는 사람일수록,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라이벌이나 적을 미움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이야. 자꾸 적을 만들어. 자꾸 라이벌을 만들어. 그런 사람은 성공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미워하고 거기에 갈등을 갖게 되면은 미움이라는 마음을 가지요. 그 마음으로 충만해 욕심과 미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보면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점점 멀어지고 인생의 성공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 말.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원망이나 갈등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야 된다. 미움이라고는 그 힘이 대단히 강렬해. 나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그것을 타워 내 정신을 소진시킨다. 그 말. 그래서 내 마음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도를 이루기는 커녕 접근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만든다 좋고 나쁜 그 분별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에 애착이 생기고 도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대상이든 내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혹은 강하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또 비워야 된다. 그 그래서 참그 38장에서. 일승으로 나가고자 하거든. 무상대도로 나가고자, 나가고자 하거든. 물오, 물오 육진하라.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세자.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든.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얻고자 하거든. 물오 육진하라. 육진, 색성향비 촉법. 그것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만들었다. 그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38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육진을 싫어하지 않으면 정각을 얻게 된다. 음? 앞에서는 무로 육진했는데, 여기에서는 육진. 불오. 불오육진. 육진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환동정각이라. 도리어 환자거든요. 같은 동자. 정각과 도리어 정각과 같다. 어? 도리어 정각과 같다.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육진을 싫어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 바로 정자. 깨달을 각자. 정각을 얻은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육진이 어디서 와? 육진이 정각에서 나온다. 그 말하고 같다 그 말씀이야. 육진이 정각에서 나온다는 말과 같다 그 말씀이야. 육진 부러워하면 환동정각이라 육진을 싫어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을 넣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육진이 어디서 나와지느냐? 바로 이 정각에서 와진다 그 말이야. 육진. 육진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은 나와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다. 능소를 여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색석향미촉법을 성취한 그런 경지. 이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정각과 같다 무색성양미축법이면곧 무아니비설신후가 돼요 무아니비설신후가 되면 무의식이 된다 또 무의식이 되면 의식 즉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동정각이에요 환동정각 정각으로 얻게 된다. 34장에 방지재한채무거주 그와 놓아버리고, 놓아버리면 저절로 그러하여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다는 말씀과 같다고 말해. 어? 육진과 정각이 둘이 아니다. 그러잖아. 또 35장에 보면은 임성압도 소요절례 자성에 맡겨 자성에 맡겨. 자성에 맡기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도와 합쳐져가지고 소유자재, 일체 번뇌가 끊어져 버린다. 또 39장에 보면은 육진프로, 환동정각,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정각에 돌아와서 정각과 서로 같아진다. 그 말씀이 둘이 아니다. 같은 뜻이다. 그 말씀이. 예를 들면, 이 귀를 통해서 모함하는 소리를 들어. 나를 욕한다든지 저 사람을 모함하는 그 소리를 들었거나, 내 눈으로 더럽혀진 내 옷을 팔아. 나의 본질. 근본 마음에는 모함을 당했거나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영력하게 보고 거기에 내 감정이 끌려가지 않는다면 끌려가지 않아요. 육지는 곧 육진이 아니라, 육지는 곧 육진이 아니라 바로 정각이다 그 말씀이야. 육진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의 작용이 된다 그 말씀 이 육진이 바로 이 정각의 정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육진은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한 이치를 성성적적 성성적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파도가 천 번, 만번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바람 불면 파도가 일지 않아요. 천 번, 만번 파도가 쳐. 그러나 바닷물 자체에서 생각하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일이, 그물이 그물이요. 바닷물. 본래는 파도가 없어. 본래 없는 이치와 같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파도 자체가 바닷물이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날생자 생하고 멸할멸자 멸하는 사실 자체가, 생멸이라고는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임을 깨닫게 된다. 그 말. 시체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 말. 그렇게 볼 때, 내 안에서 육근이나 육진을 통하여, 통해서 일어나는 일체의 생각, 어떤 좋다, 싫다,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그런 모든 분별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이러한 차원에서 육진부로, 육진부로, 육진을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 육진부를 우리 삶에서 살펴보면, 나의 단점이나 나의 못된 성질이라는 파도를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그 길이 보인다, 그 말. 각자 자기 자신의 단점이나 모자란다고 느끼는 그 생각을 자신의 본질이라고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연기 공성을 깨닫게 되면 그 길이 곧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을 알게 된다. 그만. 길이 없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길, 길이 없는 길그 자리가 바로 언어의 길이 끼런 언어 도단 자리가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태자유길 바로 그 자리다. 그러나 태자유 생각의 한계 말의 흔적이 있으면 이미 길이 없는 길이 아니다 그말이요 때문에 이 조사 스님들께서 말길을 끊어주고 언어도단 마음길을 멸하게 심행처 멸, 언어도단 심행처 멸하기 위해서 길없는 길을 할 때. 그것을 그자리를 가르쳐 주고자 할때 제자들에게 할또봉 몽둥이로 할을 가르쳐 주고 봉을 보여 주었다고 말. 말로써 안 되니까 본 마음에서 보면 나의 모든 단점, 나의 모든 성질도. 내 마음의 본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장이요, 물결 파자 긴장자 파장이고, 하나의 습관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 단점이라고는 파도는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 강해져, 그러잖아요. 너왜 그러느냐? 너왜 이렇게 못났느냐고 하 자꾸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톡톡 빠지는 길로 나가 마치 바닷물이 태풍을 만나 더 높은 파도가 일렁이는 것과 같은 위치다그 말이야. 자꾸 건들면 건들수록 더 커져 더 빛나가 어긋어긋진다 어그, 그 말이야. 그래서 신신명에 육진 불로하면 환동정각이라 육진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환동정각이라 눈앞의 육진 경계를 실어하지 않으면 문득 바른 깨달음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환동정각 도리어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통일하다 정각으로 돌아간다. 이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진여대용, 진여대용, 진여대용인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 육진이, 이 육진이, 이 육진이 진여대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여대용인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바로 정각이다. 그걸 미워하지 않으면 바로 정각이라 육진을 버리고 정각을 취하려는 사람은 마치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육진을 바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의 대상인 경험의 대상이지요. 육군으로서 육근으로서 색성향미촉법 모든 경험의 대상인 색성향미촉법 육진을 바로 보는 것이 그것이 깨달음이에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것두 가지 마음에 의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식으로 분별을 하게 되면은. 곧 망상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경험의 대상에 대한 경계를 초월한 불이 아니 불자 두이자 둘이 아닌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유유자적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실상의 세계에서는 있는 것을 없다고 보고,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중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그런 허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말입니 모든 경험의 대상인 육진 세계를 포함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 불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 우리가 만일... 한 마음을 돌려서 육진부로 육진경계를 싫어하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으신 이 정각 정각으로 가는 길임을 이 39장에서는 밝혀 주셨다그만 그래서 참 육진부로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으로 돌아간다 정각과 같다 하는 그 말씀을 끝으로 이 39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욕취일승이어든 무로육진하라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무로 육진하라. 육진을 싫어하지 말아라. 아이빛을 신어 육근을 가지고 그 바라보는 세계. 그 경계가 육진이거든요. 그래서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색성향미 촉법. 이것은 내가 짓고 내가 만드는 그런 세계거든요. 마치 나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그것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대님들께서 육진부로, 육진부로,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나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그 육진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만든 경계, 내가 생각하고 만든 것이 육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서는 일습으로 나가지 못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계를 공부의 표준을 삼아서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신심의 강의를 마, 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